임금 체불만 각대로 처분하고 정리하세요. 검사님, TS 도급 위장에서 불법 파견 일삼는 업체 맞습니다. 좀만 더 조사해보면은. 그러게 누가 규정 위반하래요? 영장 수색 범위 넘어서면 문제될 거 몰랐어요? 알죠. 잘 아는데요. 걔네들이 먼저 증거 은닉하고. 핵심 증거가 안 나왔잖아요. 그러고도 적어도 하청 임대 계약서나 근로장소 제공 입증할 증거 정도는 들고 와서 오기셔야죠. 아, 예, 처근님. 저 우도합니다. 아, 바쁘신데 제가 연락드린 거 아니죠? 아, 열리면...